누르미들 여기가 어디 이게? 내가 요새 엄청나게 식단을 하고 있잖아. 힘들어.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 배 이제 탄수화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이어트 장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고기가 엄청나게 싸다고 해가지고 코스트코를 한번 와봤어. 코스트코 진짜 오랜만이다. 꼭 이런 뭔가 마트 같은 데 오면 이렇게 오지 말까? 코스트코는 화장실도 미국 같아. 들어오자마자 눈 돌아간다. 다 사고 싶어 진짜 완전히. 비드? 비드도 사고 싶어. 무당상도 식구경이라고 포크 베이컨. 옛날에는 소 불고기 베이크였는데 이제는 돼지고기로 바뀌었네. 물가가 그만큼 올랐나 봐. 다이어트 중이니까 빵은 안 먹을 거야.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한 다섯 개도 먹겠다. 닭 시저 샐러드 토띠아도 샀어요. 전 집에 가면서 먹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어. 미완 탄수화물 두 달 뒤에 맛있게 더 먹어줄게. 그릭 요거트다. 이거 사야지, 사야지. 그릭 요거트 이걸 엄청 추천을 하더라고. 근데 진짜 싸다. 450g짜리 그릭 요거트 하나 사먹는 게 쿠팡에서 13,900원인데 이거는 15,900원인데 두 개나 들어있어요. 무지방이에요. 클래식 오트가 있네. 아, 근데 집에 오트밀 픽 오트 있으니까 참 패키지 맛있게 생겼다. 실제로 맛없는데. 오, 맛있겠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뭘 먹어주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사거든요. 일단 델리부터 가가지고 어느 정도 배를 채워서 군것질거리들 안 사게끔. 코스트코나 이런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갈 때는 배를 채우고 가서 어머 아몬드다. 프링글스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데 사워크림. 장조림. 오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우와 대박. 양 진짜 많다. 근데 저런 거 다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안 돼. 이거 앞자리 썰 불고기 이것도 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또 괜찮나? 얘도 괜찮아 보이네. 아니, 너무 싸서 양은 많고 너무 좋거든 고기가? 너무 근데 양이 많긴 해. 어떡하지? 홍두깨살 이거 하나 살게요. 한 밥솥 가득 진짜 한 달 동안 먹을 장조림 한번 만들어보자. 2.3kg니까 23일을 먹겠네. 아니지, 띠니를 두 끼를 먹으면 10년치를 먹겠네. 수지스 캐네디안 베이컨 이것도 진짜 연하고 이거에다가 밥 싸 먹으면 스팸 저리 가라. 이거 얼마 맛있는데. 그치 이거지 이거지 델리 바베큐. 이것도 소분해가지고 집어넣어놓으면 전쟁이 나도 이겨낼 수 있어. 어떡해. 너무 먹고 싶어. 미쳤어. 아, 그리고 코스트코 오면 꼭 사는 거.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니언 베이글이랑 블루베리 베이글 하나 사야겠다. 프로틴바 사야 돼요. 37,990원 너무 비싸다. 그래도 입혀지기 전에 방지하려면 하나쯤 있으니까. 자, 1브레이크 78,990원이야. 현금 영수증 하세요. 네. 안녕 드루미들. 아, 그건 드루미들 내가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 간단히 소개를 할게. 우리 드루미들 중에서 내가 쓰는 웍이 오래됐다고 좀 버려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웍을 돈을 조금 버시면 웍 좀 바꾸세요. 돈 잘 버시는데 냄비 같은 거 좀 좋은 거 쓰세요 하고 댓글을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터넷보다 코스트코에서 만 원이 더 싸더라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웍을 하나 샀어요. 장조림 할 거라고 했잖아. 우둔살, 소 엉덩이살이에요. 세근이 넘어, 세근이. 달콤한 프로틴바를 샀어요. 요거 헬창 형들이 되게들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 뭐 어디에 뿌려 먹어도 맛있는 갈릭 플레이크. 베이글 깨끗한 탄수화물 집어넣고 싶을 때 먹으려고 샀어요. 요거 두 개 해가지고 7,000원이에요 그릭 요거트 두 박스 샀어요. 데일리 바베큐 요거 이제 헬창 형들이 식단으로 많이 먹는 바베큐인데 이게 쪄서 먹으면 서브웨이의 폴드포크 바베큐 그런 느낌처럼 결이 찢어진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소분해갖고 보관하려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밥에다가 너무 싸먹고 싶은 거야. 이게 영양 성분이 좋아가지고 단백질이 무려 47g이 들어가 있고 지방도 11g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고 탄수화물도 적고. 얘네들 소분하는 거는 일단 나중 일이고 오늘 소이 사왔잖아. 소이 신선할 때 바로 해야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진짜 완전 내 몸통만 해. 근육으로 싹 다 가가지고 막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야. 요리하려는데 기력이 딸려서 안 되겠다. 코트코에서 사온 거. 아, 너무 맥바드. 희망팀도 없고.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세로 선이 있잖아요. 요 결대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 질긴 걸 어떻게 부드럽게 하냐. 미국산 소라서 들판에서 많이들 뛰어다녔나 봐.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튼실하냐고. 엉덩이 살이니까 내 엉덩이로 다 갔으면 좋겠어. 얘 잘라준 애들은 소금물에다가 넣어서 바로 핏기를 뺄게요. 맛있어 저라 맛있어 저라. 진짜 지방이 없어요 아예. 하지만 나한테는 압력밥솥이 있지. 너네를 갈기갈기 찢어줄 거 몰랐을 거다. 너 핏기를 이렇게 30분 동안 빼줄 거예요. 핏기를 뺄 동안 스댕은 연마제가 붙어있어가지고 연마제를 한번 많이 닦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식용유로 부어주고요. 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아무래도 한우가 아니고 배 타고 건너온 애들이기 때문에 잡내가 살짝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을 불순물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삶아줄게요. 이만큼 더 있어. 큰일 났다. 완전히 소고기 왕자 되겠다. 소고기 왕자. 장조림 만드는 김에 계란 장조림도 만들려고. 아씨. 아 성격 급한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계란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계란이 예쁘게 안 까져서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 약간 종이접기 이런 거 할 때 어딘가가 튀어나온다, 어디 모서리만 조금 튀어나온다 이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 그럼 바로 종이 다 찢었어. 분명히 레시피에서 나오는 대로 익혔는데 자꾸 계란 끝에 상처가 나고 아, 잘 안 벗겨지고. 요새같이 계란 물가 비싼데 하나 못 가가지고 입으로 넣었어. 어떻게 까라는 거야. 두 번 다시 계란장 안 만든다. 다이어트 하니까 확실히 성격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최고야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친구들 만나면 친구 다 없어질 것 같아. 반숙으로 삶았더니 상처가 나 자꾸. 이거 봐 이거 봐. 아 진짜 다 부서졌어. 이걸 어떻게 계란장을 하냐. 맛은 좋네. 맛은 좋네. 뭐 어쩌자고. 아 왜 이렇게 뜯기냐고. 괜히 먹고 싶었다. 엄마가 집에서 계란장을 해주신다. 그건 진짜 사랑해. 반찬 투정하지 말고 계란장 맛있게 잘 먹읍시다. 또 계란장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효도해야지. 아 이게 요리를 하니까 이 혼잣말이 진짜 느는구나. 아 족같이 까졌네. 이거 나중에 다 만들어가지고 먹기 전에 뚜껑만 까도 짜증이 나겠다. 만들던 게 생각이 나서 손에 닭 냄새 이빨이 나고. 닭 알림께서 아주 거지같이 까지셨습니다. 거지같이. 아 계란 깐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다 힘들어. 아 맞다 계란장 양념 만들어 볼게요. 쇠고기 다시 푼 물을 200ml 부어주세요. 그리고 간장 200ml, 멸치액젓을 두 숟갈, 참치액도 넣을게요. 맛술 당류가 여기 맛술에 많거든.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아 알룰로스입니다. 마이노멀 알룰로스. 제가 요새 요리를 많이 해서 10일에 한 병씩 쓰는 것 같아요. 마이노멀 연락 기다릴게요. 원래는 올리고당을 넣는 레시피인데 살짝 넣어주고 통깨 많이 넣어줄거야. 완성됐습니다. 잠길 때까지 이렇게. 계란 다 먹고 양념이 남았다. 그 양념 그대로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난 다 두 번 다시 안 할 거지만 계란만 삶아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먹으면 돼. 이렇게 불순물이 빠진 얘네를. 압력솥이 없어서 오늘은 압력밥솥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써야죠. 요리용으로. 장조림 육수로 쓸 거기 때문에 넣고 월계수잎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대파도 조금 넣고요. 후추를 조금. 끝. 이제 만능찜 기능으로 돌릴 거예요. 이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많네. 아니 다 필요 없고. 아 비켜 비켜. 갈비찜 45분 요가 갔다 오면 되겠다. 밥통 터져 있는 거 아니겠지? 요가를 다녔는데 역시나 폭발했다. 아 어떡해. 닦아야지 뭐. 역시 요가를 하고 오니까 이렇게 돼서 화가 1도 나질 않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럼 역시 요가를 해야 돼. 어머 잘 익었다. 어머 부서진다 부서져. 어이 부서지지 이렇게. 너무 잘 됐다. 자 이제 밥솥에서 나온 진한 육수에다가 바로 장조림 소스를 만들 거예요. 살살 끓기 시작하면 간장 100ml, 맛술 졸업 3번,
스테비아 설탕 크게 한 스푼. 그 다음에 후추. 감칠맛을 위해서 액젓을 쪼룩 두 번. 이제 중약불로 마늘 다듬은 거. 소분을 해서 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잘게 찢지 않고 큰 덩어리로 넣을 거예요. 먹을 때마다 빼서 찢어 먹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휘적거려가면서 살짝씩 졸여줍니다. 10분 정도 알람 맞춰가지고 많이 끓으면 또 딱딱해집니다. 끓어오르는 보글보글 거품에도 살이 찢어진다. 세상 장조림이 차려갑니다. 10분이 지나면 알룰로스를 하나 둘 세 바퀴. 난 청양고추 매운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넣을 줄 알았지. 조금 더 있다 끝까지. 지금 냉장고에 있는 청양고추가 이거밖에 없네. 아쉽다. 드디어 완성. 이렇게 잘 찢어져.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열결이. 이거를 밥에다가 싹싹 비벼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차가운데도 너무 맛있어. 세상에 내가 만든 거 맞아? 만든 게 맞니? 완전 대장금 아니야? 국물을 살짝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뜨거운 잡곡밥 하나 넣고 반숙계란 한 장 하나 넣고 쪼르륵. 아우 맛있겠다. 이렇게 하나 딱 펴서 장조림 이렇게 딱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다이어트가 어딨어. 부자같이 장조림 이만큼 올리는 거야. 간을 약하게 해가지고 짜지 않아. 꼭꼭 씹어야 돼. 밥을 두 공기씩 못 먹으니까. 계란장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었잖아. 그게 하나씩 씹힐 때마다 너무 알싸하니 맛있다. 또 부자처럼 장조림을 많이 올려서 장조림이 있는 청양고추. 이건 또 왜 이렇게 맛있어? 계란장 진짜 두 번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요가를 하고 성격을 죽여놓고 계란을 까야지. 너무 맛있다. 예요. Is the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here your heart is the sun.